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재은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에 2024년 6월 4일에 시행이 되었었던 전국연합학력평가 고등학교 2학년 수학 중에서 주요 문항 풀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사전 문제 중에서도요, 좀더 까다로운 유형을 좀 선별해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17번 문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상수 K에 대해서, 자,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제 이, 왜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얘들아, y는 x에 대해서 언제나 대칭인 직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 직선과 두 개의 곡선이 있는데, 자, 이렇게 하나의 문제에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가 같이 나오게 되면 언제나 의심부터 하고 봐야 돼요. 이두 개의 관계가 혹시 역함수의 관계이지 않을까? 역함수 관계였다면 y는 x에서 대칭인데, 주어져 있는 이 직선 역시도 y는 x의 대칭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요거의 역함수를 구해서 얘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 얘 x하고 y의 자리를 일단 바꿔볼게. 자, 그럼 x는 해주고 마이너스 로그 3의 y 플러스 4에서 y는 x에 대해서 첫 번째 로그 함수를 네, 대칭을 시켜봤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얘는, 얘 왼쪽으로 보내주게 되면, 로그 3에 y는 해서, 이 x를 우변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될 거고, 지수로 돌려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y는 될 거야. 3에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되는 거 보니까, 그렇네. 얘가 얘잖아요. 그쵸? 이 둘의 관계는 y는 x 대칭 역함수 관계이다. 자,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고, y는 x를 그어줄 거야. 교점이 생기겠죠. 여기 딱 정확하게 통과하겠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며, 자, 그리고 이 직선 역시도 y는 x에 대해서 작게 표시를 해보면 이 대칭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생기는 사실은 뭐 교점들이 좀 있는데요. 요 점은요, y는 x에 대칭시켜주게 되면 바로 이 점이 될 거고, 두 개의 점이 비점과 시점이 서로 y는 x에 대칭인 점이 될 거고요. 여기는 a점과 여기 있는 D점 역시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가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만나는 네 개의 점을 X좌표가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A, B, C, D라고 했는데, 이런 조건을 줬거든? A, D의 길이에서 B, C의 길이를 요만큼의 길이를 빼겠대요. 자, 그러면은 나오는 길이는 뭘 거냐면, A, B의 길이와 선분 CD 길이의 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대칭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도 같을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선분 AD-BC라고 하는 건 결국은 선분 AD와 자, 선분 CD의 길이하고 같은데 얘하고 얘하고는 같은데 그들의 합이 4루트 2라는 거니까 이거 2루트 2고요. 얘도 2루트 2예요. 이런 의미가 돼요. 그쵸? 이 길이가 2루트예요. 나는 그럼 여기 있는 A, B 이점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자, 그럼 요 점에 선생님이 좌표, X좌표를 만약에 알파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점의 X좌표도 우리가 식으로 세워줄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이에요. 얘들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있어, 이렇게. 그럼 여기 각도가 몇 도냐면, 이게 45도여야지 되는 거잖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면. 여기다가 이렇게 수선해발 이렇게 다 내려버리면서 그림 되게 못 그리긴 했지만, 너무 못 그렸네. 여기 이제 X축이 이렇게 있고요.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아. 여기가 45도 이렇게 지금 될 거잖아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면. 그럼 수선해발을 이렇게 내려주잖아? 여기가 45도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길이하고 같거든. 1대1이거든. 그럼 만약에 이 길이를 1이라고 둔다라면, 요 길이가 1이 되고, 여기는 루트 2가 되는 거잖아요. 1대 1대 루트 2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길이가 실제로 2루트 2였다면 얘는 2가 돼야 되고 얘도 2가 돼야 되는 거거든? 즉, 요 점과 이 점의 X좌표 차이는 2가 돼야 된다는 뜻이야. 그쵸? 그래서 요 점의 X좌표랑 지금 알파로 뒀잖아? 근데 여기 길이가 2루트 2잖아요. 요 조건에 의해서. 그래서 B점의 X좌표는 알파 플러스 2라고 둘 수가 있어. 그치. 자, 그러면 좌표를 정확하게 써보자. 저 점은 지금 보면 여기 있는 이 로그 함수의 그래프거든요. 그죠? 이 그래프 위에, 그럼 X 좌표가 알파였었을 때,
Y 좌표는 사실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고 둘이 만난 거니까. 그쵸?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K라고 여기 표현 간단하죠. 근데 얘가 누구 위에 있다? 얘 위에 있어요. 해주면 되는 거고요. 또한 알파 플러스 2 콤마. 이 점은 A점이고 요 점은 B점입니다. 자, 이거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되는 직선식에다 대입을 해서요. 그점 역시도 저 로그 함수 위에 있는 점이에요. 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이 점을 여기 있는 이 로그 함수의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려고. 그 Y좌표는 했으니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K는 X에다가 알파를 넣은 거다. 로그 3에 알파 플러스 4이고. 이렇게 식 하나 세워주면 되겠고. Y좌표 이거는 마이너스 알파에 마이너스 2에 플러스 K인데. 자, 얘는 마이너스 로그 3에 이번에는 X자리에 알파 플러스 2를 넣은 거다. 4다. 이렇게 관계식이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K 값이기는 한데요. 근데 얘네들을 사실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이고, 4도 똑같이 있고, 그치? 이렇게 있어서 사실 이 식을 어떻게 해주면 간단해질 것 같아요. 공통된 부분이 너무 많잖아. 일단 빼면 좀 간단해질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래서 두 개의 식을 변변 빼보겠습니다. 자, 그 위의 식에서 밑의 식을 빼주게 되면 바로 2 나오게 될 거고요. 그쵸? 위에 있는 식에서 밑에 있는 식을 뺄게요. 자, 그 마이너스 로그 3의 알파에 플러스 로그 3의 알파 플러스 2가 될 거고 4는 같이 빠진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거 어떻게 변형할 수 있냐면 로그 3의 알파 분의 알파 플러스 2라고 두면 되잖아. 이 결과가 2가 됐다는 말은 얘가 9라는 뜻인 거죠. 그치? 그치? 알파 플러스 2 나누기 알파가 9다. 그러면 9 알파가 알파 플러스 2다. 그래서 8알파는 2가 되고요. 자, 그때의 알파의 값은 4분의 1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 지금 뭐냐면 우리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K의 값을 구하는 게 우리 목표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의 식, 요런 식 뭐 활용해주면 될것 같아. 그치? 여기서 지금 K는 뭐가 될 거냐면 여기는 K는 얘만 이렇게 뿅 넘겨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3의 알파에 플러스 4에다가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알파에 4분의 1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4에 플러스 4분의 1이죠.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로그 3의 4분의 1을 4로 바꾸고 그 마이너스 1을 이거 없애는 데 쓰면 될것 같고 4도 2의 제곱으로 바꿔서 자, 2로그 3의 2 플러스 4분의 17로 가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K값은 얘가 될 겁니다. 선생님이 이제 이거를 보기를 갖고 왔었거든. 자, 그래서 정답은 보기 2번이 답이 되겠어요.